최근 상장사가 잇따라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 공시를 하기도 전부터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적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는데요. 공개 매수에 반발하는 주주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혜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근 잇따라 상장사들이 공개 매수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먼저 공개 매수라는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 밖에서 기한과 주당 가격을 정해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개 매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M&A나 상장 폐지 또 지주사 전환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상장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개 매수는 상장 폐지인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류 브랜드 탑10을 보유한 신성통상은 상장 폐지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공개 매수에 나서고요. 생활용품 기업인 락앤락을 보유한 최대 주주 어피너티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5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보면 이유가 다양한데 특히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에 대해서 주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공개 매수 공시를 낸 신성통상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은 지난 21일 지분 22.02%를 주당 2,30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 결정 공시를 낸 게 21일이었는데요. 21일에 주가가 13% 넘게 뛰었지만 하루 전날인 20일에도 주가가 10% 넘게 올랐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주가는요, 지난해 말부터 줄곧 1,0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 공시 전날 주가가 2,000원대로 단번에 뛰어 올랐고요. 거래량도 19일과 비교해 보면 20일에는 16배, 또 21일에는 60배 넘게 크게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개 매수 정보가 미리 센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신성통상의 경우는 안정적인 매출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낮아서 주주들의 원성을 좀 사왔죠. 맞습니다. 과거 그 반일 감정에 따라서 유니클로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토종 우리나라 의류 브랜드 탑10을 보유한 신성통상은 수혜를 좀 톡톡히 보면서 2021년 8월에 주가가 4,48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매출도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갔지만 이에 걸맞지 않게 2013년부터 무배당 정책을 이어온 것으로 꼽힙니다. 배당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이익 잉여금이 지난해 1분기 기준 3,096억 원에 달할 만큼 곳간이 부족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후 주가는 1,00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개 매수 주가는 주당 2,300원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가가 4,000원 고점일 당시에 장기 투자를 고려해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이번 상장 폐지 결정 그리고 공개 매수 결정에 반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개 매수가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주가가 설령 일시적으로 오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공개 매수가 조금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런 문제 외에도 아까 짚어주셨던 것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매수를 공시한 기업 가운데 주가가 미리 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불공정 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물론 한국거래소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보면요. 먼저 거래소에서 혐의를 포착해서 심리를 진행한 뒤에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에 넘겨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혐의가 확정이 되면 행정제재 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과 통보 조치가 이뤄지고요. 이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어지는 단계를 거칩니다. 금감원도 자체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 전 주가가 오르는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인 기업의 분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얼마나 강력한 또 처벌을 하느냐, 만약에 불법 사안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처벌을 하느냐일 텐데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처벌 수위도 낮아서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계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장 폐지 확정 후 공개 매수한다는 입장을 공개하게 되면 인위적인 주가 상승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적지 않은데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시장에서 악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